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 이상 서울중앙 지금까지 나서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가 참으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검사, 판사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업인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이번 문정부 들어서서 유난히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한탄이 자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중앙지검의 입장문 발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월 29일 날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정진웅 부장검사가 법무연수원에서 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의라는 것은 한동훈 검사장에게 물리적인 그런 완력을 행사한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피압수자 한동훈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서 담당 부장검사 정진웅 부장검사가 넘어져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이런 입장문을 접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사건의 정황과 보도를 미뤄보면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조차도 거짓의 일조를 한 그런 기간이 되어버렸구나. 그런 한탄을 내뱉었을 겁니다. 조직 구성원의 돌발적인 일탈행위, 불법행위까지 서울중앙지검이 감싸고 나선다면 도대체 서울중앙지검과 조폭조직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하루가 지난 7월 30일 날 입장문은 아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첫 입장과 달리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없었다는 그런 잠정 결론을 내리고 처음 발표했던 입장문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여전히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검사답지도 않고 중앙지검답지도 않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7월 30일 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공무집행방해보다도 무고 및 허위사실 직시 명예훼손 혐의에 가까운 해당 죄명으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힙니다. 공무수행 중에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가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솔직한 사과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답지도 않고 검사답지도 않은 그리고 사람답지도 않은 그런 언행을 지켜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볼만한 일이 또 생깁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 7월 29일 날 오후 5시 28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 성모병원 격리병실에서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찍어서 공개한 일입니다. 이 사진을 보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이런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그게 거짓이란 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수습을 해야 되지, 입원해서 벌렁 누워가지고 내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오히려 당했다고 대중들에게 호소한 일이 얼마나 정직하지 못하고 또 얼마나 치사한 일인가라는 그런 점을 왜 정부장은 생각하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이 앞섰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또 이날 저녁에 전신 근육통 및 혈압 급상승이라는 그런 병명으로 서울 성모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그런 본인 사진이 모든 신문을 다 장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네티즌들이 정진웅 부장이 공개한 이번 사진에 메타데이터를 들여다본 후에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삼성 갤럭시 S 시리즈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사진 원본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할 때는 이 메타데이터의 각종 정보를 삭제해야 됩니다. 원본을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그 메타데이터가 찍힌 찍은 시간, 장소, 촬영기기, 뭐 사진 제목, 해상도 등 각종 정보가 고스란히 대중들에게 노출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다시 또 입방아를
찍습니다. 진짜 검사 맞냐? 이렇게 허술한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도 튀어나오고 검사 수준이 이 정도냐? 이 사진이 진짜 서울중앙지검이 제공한 게 맞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장이 그렇게 맞아서 어려움이 있었으면은 바로 경기 용인에 있는 가까운 병원을 가지 않고 시간이 걸려서 서울에 있는 그리고 검찰 바로 곁에 있는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해 공갈당이 하는 짓을 어떻게 검사가 할 수 있냐, 실버 보험 사기단이냐 이런 반응들도 나오게 됩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거짓이 중첩되다 보면 나중에는 도무지 앞과 뒤, 전과 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나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 꼴입니다. 검사들 사이에 난투극이 생겼을 때 저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비난받아야 될 일이고 일어났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정직하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사건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어야 되는 것이죠.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정직을 벗삼아서 살아야 되고 공적기관들도 정직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되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직이 사라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거짓이 생기고 그 거짓을 다시 또 은폐하게 해서 새로운 거짓을 또 만들고 또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새로운 거짓말이 탄생하면서 모든 부분들이 엉망진창으로 얽히고 슬키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고 만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더 깊이 새겨서 조기의 정직이란 바탕 위에서 매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